지금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주제는 찐혁신 후보라도 알려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총 5개의 지역구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에 이제 혁신 후보가 어느 후보인지 여러분이 조금 이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일종의 좀 가이드를 드릴 겁니다. 물론 최종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러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이 혁신으로 보인다. 아, 이런 정도 이제 가이드를 좀 드릴 건데, 저희가 왜 이런 방송을 급히 준비했냐면, 이게 지금 이렇게 이제 경선 지역으로 이제 발표된 곳들은 한 1, 2주 정도 뒤에, 시간이 흐른 뒤에 그각 지역구에서 내부 경선을 치릅니다. 이게 권리당원 50%, 그리고 일반 당원, 그리고 지역 주민, 랜덤으로 전화를 돌려갖고 나머지 그 50%를 채워서 이제 최종 후보를 이제 결국은 뽑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사실 그 지역에서는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각 지역구에서 여러분이 이제 경선 지역구로 분류된 곳들이 어떤 곳인지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아, 이러이러 후보들이 이렇게 경선이 붙었구나. 근데 이 후보들, 나둘다잘 모르는데? 이런 부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근데 저희가 뭐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해드릴 수도 없고, 총한 10개 지역구 정도만 다음 주까지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유명한 분들 말고 조금 상대적으로 좀덜 알려진, 네. 후보들 나온, 그런 지역구일수록 오히려 여러분이 정보를 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5개, 다음 주에 5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진행을 하면요. 네. 먼저 인천 연수을, 연수을부터. 지역구로 연수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상대적으로 누가 나왔는지가 잘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치인들도 상대적으로 좀 유명하지 않고요. 예. 여기 보면 고남석 예비 후보 그리고 정일영 예비 후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일영. 여기가 지금 이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다음 주 말이나 해서 아마 이게 경선을 치를 것 같은데, 정확한 일정은 제가 그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근데 여기가 이제 정일영 후보가 지금 현역 의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고남석 후보가 이제 도전하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고남석 후보는 연수구청장을 두번 재선하면서 아주 그렇습니다. 저 호평을 받았던 행정의 달인입니다. 예. 지역에서는 제법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여튼 잘안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분, 자, 고남석 후보와 정일영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브리핑을 해드릴 테니까, 어떤 분이 혁신 의원인지는 여러분이 좀 판단을 좀 해보십시오. 자, 고남석 후보의 그 경력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예. 보면, 여기 보면 이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청장을 오래 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조금 안타깝게 좀 밀려나가지고, 아, 그거는 인천에서 개판으로 했어요. 선거. 예. 지방선거, 인천에 누구누구 의원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의원들이 지들끼리 그냥 막 자기 사랑 꽂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개판이 됐어요. 그쪽도. 네, 여하튼 이분이 이제 어쨌든 구청장은 떨어지셨지만, 한번 좀 국회의원 도전하실 연차가 그 어떤 정치 경력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도전을 하시는데, 자, 의정활동 계획서를 각그 후보들이 내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띄워요. 네. 그래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떠 있는 고남석 후보의 의정활동 계획서를 같이 보십시다. 여기 보면, 자, 일단 보세요, 야. 이분. 보세요. 이분이 어떤 혁신 후보인지 아니면 구기득권 후보인지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보세요. 첫 번째. 식물 정권을 만들기 위해 김건희 특검과 같은 공격적 이슈 개발. 좋다, 좋아. 벌써부터 갑자기 막 속이 뻥 시원해져, 속이 시원해져. 뻥 식물 조건 만들어? 이분 소개 더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통과. 휘슬블로워 적극적으로 발굴. 그 다음 2번 봅시다.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한미일 삼각구도를 남북화의 구도로 재편해서 평화체제 구축. 좋아요. 이분이 뭐 대선은 뭘 대선 달라고 해. 3번도 보면 감동입니다. 보세요. 윤석열 빼고 모두 모이는 촛불보다 더큰 대연합 전선 구축. 만세! 우리가 하는 얘기 다 여기서 하고 있어. 양희삼 목사님 너무 막 넋을 잃고 보시네요. 야, 이런 후보가 있어? 이러면서. 그러게, 그러게. 4번 건너뛰고 5번으로 갈게요.
야당임에도 여당처럼 비대한 구조와 사고로 움직이는 당을 전투조직으로 혁신. 천막장사도 불사하겠다. 야, 와, 너무 내 스타일인데? 그리고 6번 건너뛰기 7번 봅시다. 사법 리스크 정치 탄압 분쇄. 사법 리스크 분쇄! 야, 이거 이재명을 아, 위한 거잖아. 네, 뭐, 어? 나머지 이제 뭐, 행정체계 개편, 뭐, 이제 송도니까 여기 인천 연수가 네. 경제자유구역, 뭐, 혁신 투자 이끌겠다. 이건 뭐, 너무 뭐, 그죠? 지역의 이제 의제니까 당연히 쓰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왜 나머지 이제 6번, 7번, 8번, 9번 다 보면 이제 쭉 읽어보십시오. 인천 연수 을에 사시는 지역구 그 시민들은.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 요 지역 의제도 지역 의제지만, 민주당 개혁, 예, 예. 예. 야당 같지, 여당인 줄 착각하는 야당. 이 당 분위기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는 사실 이제 거기에 관심 있는 당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사실 5번, 6번부터는 사실 큰 관심 없고, 1번만으로도 일단 큰 감동. 자, 이렇게 해서 이 고남석이라는 후보 사실 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네. 이제 방송을 좀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후보가 다 있나. 아, 너무 재밌네. 근데 그러면 여기에 맞서는 정일용 후보의 의정활동계획서. 네, 지금 현재 현역 의원입니다. 네. 이분의 의정계획서를 한번 또 같이 봐드려야죠. 공평하게. 근데 꽉 이렇게 가짜 친명들 네. 그냥 이재명 옆에 끼고 사진 찍고 그냥 그 대문짝마다 붙여놓고 진짜 아유 정말. 자, 예, 뭐 가짜 친명이라는 거는 말은 안 했습니다만 아무튼 네, 또 그렇게 또 비칠 수가 있죠. 예. 자, 정일영 후보의 의정계획서를 보면 보세요. 이분은 이제 현역 의원이니까 더 뭐 경력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기 보면 뭔가 이렇게 잔뜩 써 있고 여기 보면은 계획 1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정책 제시를 통해 미래 선진 대한민국의 마중물을 마련하는 제22대 국회의원이 되겠음. 아유 진짜 이낙연이야? 국민의힘에 미래 일단 미래 나왔지? 미래 나와도 안 돼. 선진 나와도 안 돼. 이거 다 끝났잖아. 끝났어. 계획 2 보시죠. 계획 2. 대한민국 경제 뿌리를 강화시키는 국회의원이 되겠음. 어떻게? 어떻게? 맨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해. 계획 3. 내 이웃과 가족이 먼저 효능을 느끼는 체감형 의정활동 펼치겠어. 이 반장 선거가 나오신 건가요? 아까 좀, 아니, 이거 누가 대필하셨나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써줬을 수도 있어요. 콘텐츠가 하나도 없어. 어.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되게 길고 뭔가 써 있긴 하는데, 더 이상 그러니까 계속 읽고는 있는데 머릿속에서 바로 이게 여기로 들어왔다가 바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문구들 있잖아요. 기업이나 국민의 네.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계적 정책 마련이 뒷받침되어야만 경제 흐름의 순환이 끊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게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만한 얘기야 이거. 누구나 이게 대한민국의 누가 몰라? 네, 중등학생 이상 정도만 되면 쓸 수 있는 독후감 행복한 수준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집중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뭔 정책? 그래서 좀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좀 제가 좀 봤거든요. 근데 사실 읽으면서 사실은 좀 실망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내 지역구에 예비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의정활동 계획서를 써놨는지는 민주당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거든요. 예. 예, 한번 직접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다 짚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랑 정일영 의원이 이제 사진은 찍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이게 뭐 홍보는 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정치권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뭐 정일영 의원이 그렇다고 해서 막 수박과로 분류되는 분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분 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중도층 스윙 보터스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포섭해서 정권 교체 네. 달성에 기여하겠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도병 걸려 있는 사람이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체포동의안 이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할 때도 이분은 그 부결 쪽에 표는 던지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완전히 뭐 이분이 수박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다만 어쨌든 경선은 냉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 당원들이 이 의정활동 계획서를 보고 모르겠어요. 보통 송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일영 의원의 이런 심심하지만 뭔가 좀 에, 원래 의원은 이게 말을 이렇게 해, 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정일영 의원이 또 좀 뭐 좀 이렇게 좀 예, 뭔가 좀 더 차분해 보이고 또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제 우리 이제 민주 이제 개혁을 원하는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만약에 이제 정말 최종 이제 후보가 돼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앞날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저분 그 이 딱 공약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잠잠 삼선. 네. 네. 잠잠 삼선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근데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니까 저는 그 경선이 그 현역들 기득권에 너무 유리한 상황 아니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정의룡 의원은 인지도에서도 지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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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도에서도 이미 송도 뭐...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제법 있어요. 네. 저도 사실 제가 얘기하면 저는 인천 연수에 살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인지도는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이분이 막 일을 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실제로 지역에서는 제법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이분의.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론 조사를 해 보면 그 여론 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는데 고일영 후보랑 고일 누구죠? 고남석. 죄송합니다. 이분 죄송합니다. 고남석 후보랑 정의룡 후보랑 불과 2-3%밖에 그 표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현재 여론조사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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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둘 다 누가 나와도 국민의힘 후보는 민경호 후보 이런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기는데 어쨌건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이 이기긴 하지만 고남석과 정의령을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는 정의령 후보가 현역 의원임에도 2-3% 포인트 차밖에 고남석 후보한테 안 난다. 그래요. 굉장히 박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러면 정의령 의원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니 왜냐하면 지금 네.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네. 현역이 밀리는 경우는 이런 거예요. 뭐 윤영찬, 장해철 완전 찍힌 사람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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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보통 그 현역이 그래도 유리한데 근데 네. 2-3%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는 건 상당히 저기는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역의 인지도가 너무 떨어지는 단계로 야 이게 2020년 초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득표율이 41.78%밖에 안 되네요. 네. 연수율이 굉장히 텃밭이 괜찮은데 41.78%. 자 근데 우리 이제 약간을 이용해서 우리 네. 갤러리님께서 네 분들 네. 응원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했는데 김성수 TV에 슈퍼챗을 쏘셨어. 그러니까. 왜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여기로 가셨어. 아니 왜냐면 김성수 근데... 여기 스튜디오를 예 우리가 같이 쓰는 거라서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여기로... 했더니 하려고 했더니 돼. 갤러리님이 오셔서 제 채널에 슈퍼챗을 쏴주셨네. 네. 여러분 우리 공평하게 갑시다. 다른 네. 분들한테도 가세요. 그럼 나는 뭐야 씨. 두밀두밀 패션 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좋아요 자, 구독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실 그 공약 이제 요거 의정활동 계획서만 읽어드리고 말려고 했는데 제가 그 다른 후보들 의정활동 계획서를 읽어봐도 이 고남석 후보만큼 센 계획서를 못 보겠어요. 그래서 고남석 솔직히 이분이 누군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을 오늘 바로 해보겠습니다. 이분만. 진짜 궁금하시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남석 의원님. 아, 의원님. 고남석 후보님. 예. 의원, 예상자님. 안녕하세요. 장관이 끌려왔어요. 고남석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허재영 기자라고 합니다. 아, 예, 김형 기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저는 김성수 평론가고요, 또. 네, 안녕하세요. 아, 예, 평론가님. 네, 저 양희삼 목사라고 합니다. 또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저는. 예, 감사합니다. 고남석 후보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희 그 개삼촌들의 돌직구 방송 예전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솔직히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성 있으세요. 진정성 있어요. 거짓말 안 해. 네. 좋은 후보예요. 맞아요. 훌륭하시네. 저희가 사실 저희도 물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튼 네, 고남성 후보님을 이렇게 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좀 알게 돼서 저희도 솔직히 좀 반갑기도 하네요. 왜 그러냐면 그 일단 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왜 이렇게 의정활동 계획서 세게 쓰셨어요? 어차피 에? 그냥 에? 막 던지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제일 절실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국회가 임기가 시작되면 27년 3월 3일까지 한 3년이 지나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거의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예, 예. 근데 그때까지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결국 권력을 장악하는 건데 예. 아니 여당 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뺏겼으면 3년 동안 제1의 임무가 정권을 가져오는 건데 그러려면 모든 의정활동의 핵심과 정당의 핵심은 전부 다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보니까 그동안에 여당인지 야당인지 도대체가 모르게 이렇게 움직여 왔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네. 숫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야당답게 이렇게 하려면 좀 뭔가
이 전술이나 전략 같은 것들이 좀 확실하고 전투적이어야 되지 않겠나. 당연하지. 예. 그렇게 돼야 되려면 의정활동 자체도 밑에 민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정말 현장으로 들어가서 하고 또 세금만 우리 돈 많이 받는다고 정당 활동하는 거 그렇게 비대하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천막당사 다시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길거리에 나설 준비하고 이렇게 하려면 뭔가 이 의정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실현 계획이 어쩌느니 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어제 누가 써준 것 같은 그런 걸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거 제 솔직한 얘기로는 한 30년 전에 하겠어. 그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저 돌 던지던 기분으로 네. 이거 다시 전투조직 편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세게 썼습니다. 그렇죠. 예. 식물정권을 만들기 위해 인건위 특검과 같은 공격적 이슈 개발. 이거 사실 누가 써줄 수 없는 그렇죠. 이건 후보가 자기 목숨 걸고 써야 돼. 네. 예. 직접 쓰신 거 그거 써가지고 무슨 제가 지금 그 중도층에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저 아주 굉장히 보너스 였습니다. 아 이거는 그 의미의 식물정권의 의미는 사실은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저 200석 얻고 이렇게 확실하게 승리하면 네. 그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제 식물정권의 네. 핵심은 200석 얻는 겁니다. 이야. 아, 이런 후보가 예. 이제서야 우리 눈에 띄었나 몰라.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역에서 워낙 이제 연수구청장도 하시고 당연히 이제 지역에서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저희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아무튼 후보님. 네. 예, 예. 어쨌든 이 정일영 후보가 뭐 그렇다고 뭐 지역에서 막 나쁜 평가를 받는 분은 솔직히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내가 정일영보다 굳이 더 이번에 기회를 달라. 네. 하나 이유를 대보십시오. 예, 정일영 의원님 굉장히 그 경제 전문가고 또 교통 전문가이시고 그 상당히 좀 역할이 클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정권을 뺏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전투력이 빵빵한 사람. 그러니까 일선에서 이 전투조를 짜면 막말로 얘기해서 예. 좀 군기반장도 하고 저 특무상사처럼 이렇게 쭉 끌고 나가서 이 싸워서 3년간의 전투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제가 좀 더 저 민주화운동과 또 풋뿌리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현장을 내딛었던 제가 2년 가까이를 예. 이 코로나 대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저 야전 침대를 제 방에다 놓고선 2년 가까이를 제가 집에도 안 간 사람입니다. 아, 연수구청 구청장께서 대단하네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주민들께는 아주 아, 고맙습니다. 야사로 아주 굉장히 유명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 연수구가 0.03%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그룹의 이 치사율을 했습니다. 연수구가요? 거기에는 델타 오미크론이 다 연수구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거기 자동차 중고 자동차 아주 아랍 사람도 많고 또 중앙아시아에서 고려인 분들 해가지고 맞아요. 한 만여 명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기가 예, 국제 도시 때문에 국제 도시도 있고 예. 코로나를 막기에 굉장히 어려웠고 또 여기가 인천대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다. 대학도 예. 그러니까 대학이 있어서 또 그 집단 그 예. 감염들 이런 게 굉장히 좀 거의 하여튼 뭐 시민운동 활동도 오래 하셨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이끌면서 코로나 잘 극복하고 거의 뭐 리틀 이재명 지금 고로 홍보하시고 싶으신 거죠 지금? 아, 뭐 네. 사실 2010년에 그 목민관 클럽을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네, 그 단체장들이 하고 예. 풍찬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대선 이후에 네. 그리고 저들의 그 아주 그 침탈이 심할 거라는 걸 예상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단체장들하고 네. 협의해가지고 성명서 해가지고 내려오십시오 계양으로 네. 그거를 처음 시작하면서 오. 아 인천 계양으로 내려오라 그 오라고 그 설득하신 게 고남석 당시 구청장님이셨어요? 예, 저희가 그 앞장섰습니다. 이동인 작가 이거 지금 그 친명 후보로 분류되려고 그 과장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아니, 이거 제가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말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예, 뭐 그걸 진짜라고 제가 뭐 가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고요. 아니, 예. 우리 방송도 안 보셨다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오셨고 또 앞으로도 전투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때
저는 제가 이번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예, 제가 하여튼 뭐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재명 그 이제 그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인천으로 올 때 사실 지역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네, 실제로 그 여기 그 지자체 풀뿌리를 두고 있는 이제 여러 지역 정치인들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아마 그분 중에 한 분이 고남석 지금 후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후보님. 네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못 하는데, 혹시 얼마 전에, 네. 저한테, 제가 지역주민인 줄 알고 전화하셨죠? 네. 사실 이게 뭐죠? 혼났습니다. 이분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분이 이제 그 지역주민들한테 쭉 전화를 돌리잖아요. 선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로 저는 연수 을 주민이라 예. 제가 누군지 모르고 예. 그냥 주민님 이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막 자기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막 저게 좀 이렇게 건조한 태도로 저는 들었죠. 근데 혹시 제가 누군지 알고 전화하셨나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솔직히 모르는데 전화를 주셨대. 제가 좀 약간 좀 오케이 잘 됐다. 내가 이러면서 면접을 이분을 한번 봐야 되겠다 했고 예. 제가 공격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앞으로 김건희 특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검찰개혁, 아니, 기회를 줬는데 또 말 뒤집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따지듯이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네. 제가 기자인 거를 밝히지 않고 그랬는데, 그때 솔직히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 그때는, 여기서 이거 뭔가 이거 사법적으로 이거 선거법이 뭐 이렇게 엮이는 거 아닌가. 저쪽 사람이 지금 이거 나를 국민의힘 쪽이 전화 받았구나. 추저해가지고. 걱정하셨구나.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뭐 소신껏 가면서. 진짜 소신껏 뭐, 대답하시더라고. 그렇게 할 수 네. 없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상대방 편에서 이렇게 뭐 엮으는 거라도 할 말 다 하자고. 할 말 다 하셨어요. 예. 네, 제가 기자인 줄 모르고, 진짜 이거보다 더 센 걸 얘기를 하시더라고. 심지어 그걸 방송으로 내보내셨어요? 일부. 세상에. 그래서, 야. 제가 사실은 이제 고남석 후보님은 제가 정말 찐, 그냥 주민인 줄 알고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네. 더 솔직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분에 대한 검증을 완료한 겁니다. 사실 야. 기자인 줄 알고 통화했으면 숨길 거, 숨기고 뭐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히려 반가웠고요, 후보님. 네네. 저도 그러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이번에 의정활동 계획서를 읽으면서 사실 더 한 번 더 감동받는 걸 넘어서 통쾌했고. 아무튼 지금 그 경선이 언제가 진행되나요? 예, 저 19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네. 21일까지 3일간입니다. 벌써 내일 모레. 다음 주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랬어요? 몰랐네. 여러분 빨리 그냥 연수을 저 지금 전화번호 깔까요? 그냥? 예, 저는 010-7585-0595입니다. 010-7585-0595. 7585에. 마음이 급하신데.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저 연수, 송도를 포함한 연수구 을 주민들께는 예. 핫라인입니다. 아예 제가 들어가면 다 공개해서 24시간 언제든 주민분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전화기로 만들 생각입니다. 자, 연수을 주민들 고남석 후보한테 반드시 응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또 연수을에 지인이 있다. 무조건 고남석 후보한테 일러 바치기 바랍니다. 그분들 전화번호를 고남석 후보에게 보내주세요. 예, 예 아무튼 예, 그 지역에서 또 볼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아무튼 꼭 네. 예,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지자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하여간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현실인데 꼭 당선되셔서 경선에서 승리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야 민주당에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어떤 의원은 잠잠 삼선이라고 한답니다. 잠잠이 있으면 네네. 삼선을 한다고. 그분 국민의힘으로 가셨다니까. 그런데 제발 그런 이야기를 들으셔도 뭘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정말 시원하게 네. 해주는 대한민국을 좋은 나라가 되도록 또 노력해 주시는 그런 의원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님 이후 국회에서 가장 사이다 같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초선이지만 제 친구들 4선 5선 많은데 그런 친구들처럼 잠잠한 4선 5선 점잖은 4선 5선이 아니라 4선급 초선으로서 아주 담대하고도 4선급 초선 전투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아무튼 뭐 예 저희가 꼭 이분을 뽑으라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아무튼 근데 참조하셔라 이런 분이다. 네, 저희가 네 그렇게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 너무 아무튼 속이 뻥 뚫리는 또 후보를 좀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예, 제가 또 기분이 좋아지네요. 당선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정지하는 후보들이 있어요. 예. 근데 허지원 기자님하고 하늘이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거 보면은 예. 아, 진짜 기분 되실 분이 걔가 방송까지 나갔어. 와, 그러니까 방송까지 이분도 되게 당황하셨을 거야. 예. 아무튼 네. 아, 시간 관계상 이렇게 예, 다른 또 지역구가 많아서요. 네. 저희가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네. 이분 혹시 나중에 경선 이기면 다시 전화 통화 그렇죠, 한번 하죠. 그렇게 뭐. 하시죠. 뭐, 예. 자 그리고 다음 지역구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곳이 남동갑 인천 남동갑 남동갑 고존수 대 맹성규. 예. 네, 여긴 짧게 제가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특이하시네요. 고존수. 예. 고존수 후보 혹시 사진 있나요? 예. 예. 지금 이제 이분이 이제 경쟁하는 이제 후보가 맹성규. 맹성규 후보 현역. 예. 이분도 열심히 요즘에 예. 갑자기 이재명 발의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맹성규가 그랬어요? 우리, 네. 우리 갑자기 이재명 대표랑 같이 손잡고 있는 사진이 그냥 막 도배를 했어. 맹성규가. 우리 자. 그 굿모닝 충청 채널을 동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굿모닝 충청 채널에서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완전 편파적 방송이네. 예. 우리는 편파합니다. 예. 시민들의 예. 편에 서 있는 그렇죠. 지지자 그 예비 후보자를 찾고 개혁에 있습니다. 개혁에 편파적이기 네.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걸 네. 편파하고 있습니다. 개혁 후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KBS 보세요. 불편하시면 KBS 좋네. 네. 우리 다 지금 스포챗이 돌았는데 국문 충청만 안 돌았어요. 국문 충청도 S그룹 방송입니다. 가서 한 번씩 좀 이렇게 해주시고. 자 고존수 후보의 의정 계획서를 제가 이렇게 좀 보면 예. 이분. 내 의정 계획서는 사실 딱히 이렇게 그 특출난 건 없어요. 그냥 역시 또 심심하게 써 있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이제 고존수 후보는 사실은 이제 막 그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이제 그런 이제 인천시 의회 쪽에서 주로 좀 계셨던 분이고 네. 이제 중앙 정치인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이라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 건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고존수 후보는 그렇지만 맹성규 후보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예, 맹성규 후보 그 제가 이 수박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뭘 갖고 좀 이제 구분하고 있냐면 2023년 9월 2일 그때 그 국회 본회의 때 21일 날 그때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는지 부결표를 던졌는지 제일 중요한 그걸 가지고 기준이죠. 구분하거든요. 예. 예, 가장 최근에 예, 그죠? 예, 구분 사례잖아요. 보시면 제 수박아웃 사이트 띄워주시겠어요? 이분이 이제 맹성규 후보인데 이분이 어디다 투표했었냐면 가결투표 의심민주당 의원들 29명을 제가 적어놨었어요. 예. 이게 이제 뉴탐사에서 여러 취재를 통해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런 사람들로 의심이 된다. 여러 경로로 확정해서 발표한 분 중에 한 분이 그 중에 맹성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맹성규 이름 보이시죠? 맹성규 후보 쪽이랑 더탐사 기자가 통화를 했었어요. 예. 예, 그거는 굿모닝 충청 기사 잠깐 띄워주시면 그 화면을 띄워주세요. 그 맹형규라고 옛날 한나라당에 후보 있지 않았어요. 예. 후보가 의원이 있었죠. 예. 그분하고 헷갈려. 네. 그래서 많이 이름을 들어봤다 하는 분들에게. 예. 동생 아니에요? 화면 찾으셨어요? 동생. 예, 띄워주세요. 맹성규 의원. 맹성규 의원이 그 당시에 뭐라고 더탐사 기자랑 통화했냐면 가결에 투표했어요. 아니면 부기에 투표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분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의원님은 지금 지역구 주민들 만나고 계신데 별다른 말씀이 없다. 인터넷에서 가결 쪽에 투표 명단 도는 건 알지만 무기명 투표인데 이름 공개해도 되나. 자 이렇게 되게 애매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 가결 투표한 거죠. 이거는 가결 투표를 했는데 차마 말 못하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때는 부결이면 네. 당연히 저 부결했습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네, 부결표 던진 분들은 다 전화를 돌리잖아요. 바로 전화 받고 저 부결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당원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막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맹성규 의원. 그러니까 빙빙 돌린 거잖아요, 저. 그렇죠. 저는 부결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맹성규 의원은 겉다르고 속다른 의원이다. 그 29명 중에 한 분이다라고 강력하게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대표된 뒤에 그 가장 먼저 했던 게 대의원제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의원제 정상화. 너무 과도한 비율로 표를 주고. 그것부터 정상화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당 안에서 그것을 반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맹성규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이건 거의 제가 거의 확인을 했어요. 이건 뭐, 예. 예. 당도가 상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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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제가 그거 반대했던 그 사람들 리스트를 제가 갖고 있는데 맹성규 의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성규 의원이 지금 뭐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랑 사진 찍고 뭐 하고 계시다고 뭐 이렇게 홍보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당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이 지난 1, 2년간 뭘 하셨는지. 사실 이제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경선에서는요, 이제 여러 이제 그 상황상 설사 맹성규 후보가 설사 뭐 이제 그 인지도상으로는 이길 가능성은 좀 커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 맹성규 후보의 과거를 알고 있는 당원들이라면 경고의 의미에서라도 저는 한 번쯤 심판의 표를 한번 던지시는 게 인천 연수갑 지역구 당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예. 맹성규 후보의 과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심판을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전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거는 좀 없어가지고 자세히 있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지역 주민들의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고전수 후보를 아끼는 좀 지역 주민들이 있나 봐요. 예. 이분은 찐명 후보가 맞다, 기자님. 이렇게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는 그냥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도 애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전화가 오긴 해요, 가끔씩. 이 후보를 꼭 좀 알려줘. 이 사람 찐명인데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인지도 없어요. 네,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수 후보를 아끼는 지역 주민들은 이분을 찐명 후보로 막 나서서 홍보하고 있다. 네, 요 정도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검증이 완료된 후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맹성규 후보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지만 다른 얘기하고 있는 그런 후보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라는 거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정 활동 평가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하위 네. 20% 예, 들어간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하고 있다. 인천 남동갑 지역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예. 잘못했나봐요. 예. 연수갑이 아니라 남동갑. 인천 남동갑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네. 통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여러가지 의정 활동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에,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은 나가서 해야 돼요. 무조건 하위 20%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개신당 있잖아, 개신당. 네. 근데 여기서 막 어성을 하고 있는데. 하위 20%면은 뭐 30명 됩니다. 예. 근데 그 당시 가결표가 40표가 나왔잖아요. 4명 나갔고. 예.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는. 그렇지.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과연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박용진 의원, 대표적인 가결파 중에 한 명으로, 예. 사실상 확정이 된 사람인데, 지난주에 여론조사를 돌리니까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정봉주 후보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좀 사실 기가 막혔습니다. 약간 황당하네. 예, 우리 당원들과 좀 지지자분들이 벌써 이걸 잊었나? 와. 작년 9월 21일에 있었던 두 자릿수 이상 차이가 났어요. 정봉주 후보 정도면 인지도가 그렇죠. 상당히 높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그냥 모든 여론조사입니까? 아니면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층. 민주당. 예. 와. 예, 대한 여론조사였어요. 물론 이제 그 지역에 한정된 거긴 한데.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방송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맹성규 의원 몰라요, 지금 잘 기억도 못해. 아, 뭐 저희가 하여튼 진작에 더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진가를 알아보고 시청자 수가 많아지고 있으니까 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네. 자, 아무튼 네, 시간 관계상 요 정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최평님도 준비를 좀 하셨는데, 네, 최평님. 저는 일단 두 개 지역, 네. 예, 인천 예, 신동근. 그리고 모경종 후보. 거기가 네. 지역구가 어디 있죠? 인천 서구 지역구로 가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먼저 네. 신동근 서구을일 겁니다. 서구을. 네. 여기서는 신동근 의원 모경종 후보 대 신동근 후보를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자, 신동근 후보는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예, 요거 하나 딱 보시면 감을 잡으실 거라고 좀 보고. 이분도 아까 유탐사에서 분류한 가결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왕수박으로 알려진 홍영표 의원 지금 여기도 잡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 예. 네, 이렇게 상대적으로 지금 잘들 몰라요. 어떤 혁신 후보가 네, 맞아요. 수박 잡으러 출마했는지. 그러니까 그 홍영표 네. 의원 뭐 인천이니까 그 홍영표 의원이 부평이죠. 네. 예, 거기가 마치 무슨 봉건 영주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안산하고 좀 비슷해요. 어, 전해철 의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이 마치 어, 전해철의 어떤 뭐 영지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홍영표 의원을 둘러싸고 인천과 부평, 경기 서부 지역이죠. 예. 예, 이쪽이 마치 홍영표의 뭐 영지처럼 형성이 돼 있는데 그 홍영표 의원과 매우 가까운 홍영표 사단이라고 보면 되는 어, 인물이 신동근, 같이 골프 치러 다니는 사람. 예, 신동근 후보입니다. 예,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예, 그러고 있는 사람이고요. 어, 지난 대선 때 네, 그 자료를 못 찾으셨나요? 예, 뭐 요거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난 예, 대선 예, 때 예. 예, 이재명 이낙연 캠프의 어, 핵심 어, 인사 중에 한 명으로 예,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아, 그랬었군요. 오. 아니 근데 왜 안 나가고? 왜 안 가요? 난 왜 안 나가고? 난 이게 불만이야. 왜 또 나와 민주당으로? 의리도 없어 이 수박들은. 아, 이낙연 씨 갈 때 다 같이 가줘야죠. 그런 게 예의고 인간에 대한 의리지. 아니 원래 기회주의자들이 의리가 어디 있습니까? 윤정찬 보세요. 동근은 사실 좀 유명한 왕수박이어서 알만한 사람들은 좀 알 것 같긴 한데 이 모경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잘 모르네요. 이름이 너무 낯설어요. 예. 그런데 모경정 후보는 저희가 딴 거 다. 얘기 안 해도 요거만 얘기하면 돼요. 예. 저기 저희 진검승부에 어제 출연했습니다. 진검승부에 출연한 후보들이요. 네. 다 컷오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재성문 얘기 지금 합니다. 아 그래도 모경정 후보는 지금 저,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네, 저쪽은 네. 아직은 이제 정리가 안 된 어, 아직 살아 있는 네. 진짜 경선 아, 탈락도 아니고 좀 자료 찾는데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냥 모경정 후보로 네. 아까 보여주신 그 글로 넘어가시죠. 네. 네. 그니까 이낙연 캠프의 중추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다. 예. 잊어먹지 마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장동 찌른 네. 사람이다. 여기 있는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이낙연 지지. 선언. 신문 핵심 등에 없고 반전 놀이다. 아, 신동근이 저기 끼는 사람이었구나. 예. 아까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 사실 유명해요 수박 의원으로. 김종민을 네. 가운데 두고 양옆에 있잖아요. 이게. 대충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감이 딱 오는 예. 겁니다. 이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된다 이런 거고요. 마침 또 이 지역구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뜻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재명의 뭐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의 오른팔. 이재명을 이, 대신해서 가방을 들었던 분. 이재명의 복심. 예. 그리고 이재명의 분신. 신동근 이 양반은 이재명 대표 기본소득을 엄청 힐난했다. 신동근은요 사실은 선별복지주의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복지소사이어티의 대표였던 있어요. 약간 그 장애 있으신 그 학자님 있는데 그분 결국 당에서 해당 행위하다 탈당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별복지가 맞다 끝까지. 그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 기본소득은 모든 복지 정책들을 전부 다 잠식해 없애버릴 거다. 어. 이런 식으로 막 과격한 주장을 했던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서 절대 안 되겠네. 예, 모경정 후보 저는 기본소득 절대 지지자이기 때문에. 예. 이 신동근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예. 왜냐하면 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생존 불안입니다. 생존 그렇죠. 불안. 이 생존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해주어야만 이 경쟁, 이 어그러진 경쟁을 없앨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이거를 비판하면 도대체 뭐 하자는 이 양반은 저쪽 땅 가야지. 이제. 그 모경정 후보가 예, 이재명, 예.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에 예 공채 비서관으로 채용이 된 분이에요. 맞아요. 무려 10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게 정치사상 초유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노스펙 예, 비서관을 공채로 채용하는 경우가 처음 있는 경우였고 거기서 106대 1의 경쟁을 뚫고 이재명 대표의 비서가 된. 아 이재명 대표 경기도지사의 경기도지사 시절에 대단하시네요. 그 당대표실에서 계속 수행비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최근에 그 부산에서 그 테러를 당하셨을 때도 네네네. 수행비서직을 하고 있다가 어, 이번에 신동근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러셨구나. 진짜 테러범보다 더 무서운 칼을 찔렀던 사람이 신동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게 맹성규고. 그러네요. 네. 모경정 후보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치 신인에 가까워서 사실 지역에서 이제 뭔가 경선을 돌파하기가 사실 녹록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좀 장래가 네. 어
촉망되는. 촉망돼야만 하는 예비 후보네. 아니, 저는 이재명의 시든 카드가 아닌가. 이건 제 분석입니다. 아, 저분이군요. 아, 나이도 굉장히 젊네. 30대 중반. 오, 좋네요. MZ 후보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닮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입지전적으로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 아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스카이. 스펙도 상당한. 거기다가 육군 중위로 전역했던 거죠. 예. 육군 ROTC. 아. ROTC 출신이고. 그러니까 뭐 병역도 문제 없고 학력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당당히 프레젠테이션으로. 대단하시네요. 프레젠테이션을 잘해가지고 딱 뽑고 나니까 어? 너무 명문대인데 야 대학을 앞으로 얘기하지 말아라. 김지호 비서관이 옆에 이 그거를 갖다 총괄을 갖다가 했었나 봐요. 너무 당시 학력이 높아서 앞으로 대학을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 그리고 이분 이제 마치 짜고 친 것처럼 보일까 봐. 이분이 네. 별명이 독특한 게 있네. 모경종 후보가. 네. 이분이 하도 이재명 그를 근거리에서 보자 하니까 이재명의 어머니냐. 그래서 그래서 이재명의 어미모, 이재명의 어미모 보좌관이다. 맞아요. 이런 보좌 이런 멸명인데. 아, 모경종 가장 후보라.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랫동안 모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미모 최소... 보좌관으로 유명하대. 우리가 정말 너무 몰랐네요. 신동근, 홍영표는 그 지역에서 막강합니다. 그렇군요. 예, 무슨 전해철 뭐 윤영찬 뭐 이런 정도에 비견될 만큼 막강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네. 여기에 이 30대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사실 지역구 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그 뭐랄까 약간 그죠? 뭐랄까 좀 그 지역 특성상 약간 좀 이렇게 밑바닥부터 사실 뭐 이렇게 밭갈이를 워낙 잘하는 그런 후보들 이렇게 좀 연륜도 좀 있고 그런 분들이 사실 당선되기는 좀 경선 같은 경우는 좀 이기가 쉬운데 사실 모경종 후보가 그런 면에서 불리할 것 같긴 한데 절대 그래도 상황이죠. 그래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밭갈이 제대로 해서 모경종 후보가 좋은 성과 냈으면 좋겠네요. 아 무슨 다음입니까? 이번에 끝내야죠. 이번에 끝내야지. 신동근 어떻게 산이 그래, 넘어. 그러니까 모경종 후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신동근 당대표 등에 칼 꽂은 사람을 그러니까 테러범을 비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네. 맹성규 신동근 이런 사람 날려야 됩니다. 무조건. 네. 안 그러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민주당에서.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 살아나. 난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도 살아나는구나. 무슨 당의 질서가 맞습니다. 생기겠습니까? 아, 좀 제발 좀 심판 좀 이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진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표 던진 현역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싹 다 우리가 경선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심판하고 싶어서 당원들이 한 번쯤은 심판하자. 예, 이번에 꼭 이 지역구 다시 한번 어디 지역구라고요? 널리 소문을 인천? 해주십시오. 서구을. 서구을 당원들 네. 검단 지역입니다. 네. 누구 찍으라고 제가 표현하진 않겠지만 심판하는 경선으로 꼭 치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모경종 후보가 절대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네요. 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야, 저는 딴 거보다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1등을 하셨다고 하니까 대단한 분이네요. 이거 진짜 그치. 대단한 거거든요. 실력만 오직 실력으로 실력 하나만 본 거예요. 네, 오직 실력 하나로. 예. 자, 한 곳 또 있죠? 준비하신 지역구가? 예, 자, 하남, 예, 박경미 후보 관련된 기사, 박경미. 박경미 의원은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의원은 아니시고요. 이거 저는 쓰리쿠션 후보라고 지금. 옛날 의원이었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었고, 이제 청와대 가서 청와대 대변인도 했다고. 예, 청와대 네. 대변인 했었죠. 네. 네. 이분이 서초에서 지난번에, 출마, 예. 서초 의뢰에서 출마하셨어요? 예. 그렇죠. 상당히 선전을 했던 걸로 맞아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왜 쓰리쿠션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단 임종석이 공을 칩니다. 성동은 내 거야. 그리고 딱 치니까 자 거기 있었던 공이 딴 데로 가야죠. 그렇죠. 그게 서초울로 갑니다. 네, 홍의표. 예, 홍의표 의원이 서초울로 가요. 임종석 정계 복귀를 위해서. 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이 박경미 후보예요. 네. 박경미 후보를 이 공이 가서 치니까 홍의표가 치니까 이게 어디로 날아갔느냐? 하남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그 하남에 누가 날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훈 의원이 초선인데 친문입니다. 불출마 선언했어요. 그랬군요. 임종석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봄부터 뻐꾸기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참, 서쪽세가 아니라 뻐꾸기입니다. 뻐꾸기. 응? 지역 주민들은 좀 황당하겠습니다. 자, 김진표 국회의장실에 있었어요? 이강재와 매우 가깝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딱 설명이 되는데요. 그림 딱 네. 나오죠? 네, 그래서. 박경미 후보의 과거. 안 봐도 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겠다. 예. 최하늘 TV 시청자들만을 위해서 힌트, 팁 하나 드릴게요. 매불쇼에 탁현민과 같이 출연했어요? 아하! 지난주에? 탁현민이 손 붙잡고 가서 데려가서 매불쇼에다 꽂았다는 거야, 이게. 아, 탁현민 씨가. 이 정도면 가결파 수준의 어떤 경력이 아닌가. 탁현민 예. 그분은 그냥 이렇게 문화, 이렇게 의전 활동 이런 거,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그쪽 전문가지, 이렇게 누구 이렇게 브로커처럼 활동하시는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알았는데 그런가 봐요. 아니 브로커처럼 뭐 활동하시는 누구를 이렇게 꽂아주고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좀 아름다운 분들을 네.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죠. 예. 그러니까 자, 이게 저는 네.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공을 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이걸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곧 방송하게 될 정치 브로커 문제하고도 사실 연관이 있어요. 한번 제대로 털어봐야죠. 네, 제가 그래서 박경미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또 마침 예. 이 지역에 아주 좋은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자, 그럼 박경미에 맞서는 좋은 후보 누군가요? 이재명의 입 민병선 후보입니다. 우리 김성수 TV에 출연하고 있죠. 고정 출연하고 있는데요. 시사 독설의 출연용입니다. 네,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이재명 대표의 인물로 예. 역할을 했고 네. 지금도 언론 특보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잘 아실 거예요. 잘 알죠. 왜냐하면 시민 언론 민들레 창간 멤버십니다 이분이. 예. 네, 다시 기자로 그러시군요. 돌아오셔서 잠시 그래서 한참 어려울 때 민들레를 이끄셨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기자로 계시다가 이제 정치 출마를 하셨는데 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잘 안다기보단 이분의 최근의 족적을 되게 감사해하면서 봤죠. 근데 하남에 이렇게 나오셨구나. 예. 아니 그 몰랐어요. 아니 알고는 있어요. 유탐사 인간관계 서로 안 좋네. 알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또 너무 막 측근처럼 또 설명하면 안 되니까. 아, 다 바로 이렇게 들켜버렸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네. 뭐 두 가지입니다. 이재명이 검증한 후보. 그 다음에 유탐사가 확인사살한 후보다. 아니 근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저는 그 시민언론 민들레를 창간한 거는 우리 언론사의 정말 한겨레 이후에 최대 업적이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시민 네. 시민사회 큰 어떤 선물이었고 거기에 그 기여를 하셨다라는 게 저는 민병선 후보는 정말 찐 언론인이자 찐 정치인이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 기준을 삼을 때 어떤 걸 삼아야 되냐면 그 민병선 후보하고 동아일보 출신이라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근데 답답한 게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딱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데 후보님, 저 후보님이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손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동아일보에 있다면 그 사람이 동아일보 사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자였겠습니까? 아, 민병선 후보가 그랬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기억하고 있다가 대변인 제의를 했고 대변인 제의를 받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바로 사표 내고 나갔대요. 예, 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이 나라가 나를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는 숙명적 부름을 받고 때려치고 나왔다는 겁니다. 숨어 있었던 동아일보를 그렇게 때려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연봉이 얼만데? 이런 분들이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군요. 자 거기에 비해서 이낙연은 어땠는 줄 아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손을 딱 내밀었어. 이낙연 군. 나를 커버하는 것만큼 이제는 나를 좀 도와주게. 이렇게 도와줘 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싫어요. 두 번을 그래서 두 번을. 오 그래요. 네. 대단하시네. 왜냐면 그때 김대중이 탄압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김대중이 갑자기 대선 후보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주목받으니까 맨날 옮겨와서 국회의원 해먹었습니다. 자, 우리 방송에 네. 효과가 나오고 있어요. 예. 우리 제 채널의 기다림님께서 저 하남인데 박경민님 명함 돌리고 있대요. 그리고 박경민 안 되겠네요. 민병선이 되시길. 예. 그러니까 하남의 시민 거주하시는 예. 분께서 지금 우리 하남 시민 예, 여러분이 시민. 방송 보고 계십니까? 예. 예. 그래요. 또 하남에 아는 분 계시면 꼭 이야기 해 주시면 민병선 소개 되겠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네, 아닙니다. 예. 저는 이 정도면 짧고 굵고 뭐 다 나왔네요, 사실. 네, 알겠습니다. 뭐 핵심 만져. 쪽집게. 네. 쪽집게. 과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나오네요, 마지막. 사실 시간 관계상, 왜, 뭐 너무 길어져 버려서 여러분, 서울 은평은 근데 꼭 하고 넘어가야 돼서 조금, 예, 힘드시지만, 좀 12시 근처지만 조금 더, 예, 봐주십시오. 서울 은평이 사실
여기 경선이 전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전 굉장히 클 수 있는 지역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그 더불어민주당 그 원외 혁신회의가 있거든요. 거기가 굉장히 그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자 하는 그 당내 기득권 세력에 맞서서 그냥 대놓고 싸우는 그런 집단인데 그 혁신회의를 이끌고 있는 의장이 김우영 전 서울 은평구청장이 지금 강병원 현역 의원에 맞서서 출마를 했거든요. 화면 띄워주시죠.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김우영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이재명의 바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 큰 파장이 일 수 있는 그런 지역구거든요. 왜 그러냐면 김우영은 사실상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우영 위원장이 이분이 김우영 후보가 작년 12월 달에 은평에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상한 보도가 났던 거 기억나세요? 예.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예. 김우영 징계를 줘야 된다. 한다. 예. 이런 동아일보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다 이거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 보도가 큼지막하게 나왔었어요. 예. 알고 봤더니 그 왜 징계하냐 이제 형식적인 논리는 그거예요. 김우영 씨가 현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왜 거기를 버리고 현역 의원이 있는 강병원 의원이 있는데 왜 거기로 나오냐 당의 화합을 깨친다 예. 이런 걸로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예, 경고를 하기로 했다라고 동아일보에서 보도가 나오는데 그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 최고위가 왜 그런 걸 결정해?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강원 강릉까지 가가지고 강릉 원주 네. 훑으면서 그때 당시에 지역에 나온 후보들을 갖다가 열심히 응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릉시장으로 후보로 나온 그 김우영 후보도 만나봤었고 이광재도 원주까지 가가지고 제가 강원도시장 이광재를 갖다 만들라 이렇게 방송을 했었어요. 예. 근데 그때 김우영 후보가 어떻게 간 거냐면 아무도 강릉에 가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다 꽃길만 가려고 그러지.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은평에서 준비하고 있던 사람을 네. 차출해가지고 글로 내려보내가지고 맞아요. 거기서 험지에서 정말 개고생을 해가지고 거의 온몸이 녹초가 돼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인터뷰를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서 진짜 잘 보셨고요. 야 이렇게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희생을 했는데 네. 사실은 네. 그 강원도가 이제 이광재 후보가 이제 그 사실 좀 이렇게 거의 강원도 지역을 사실 좀 말아먹었다고 해야 되나 네. 좀 많이 붕괴됐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당이 되게 위기가 생긴 거예요. 할 사람이 없어진 거야. 근데 지방선거는 졌지. 근데 강원도당 위원장은 아무도 안 맡으려고 그러지. 그렇지. 왜냐하면 지방선거에 졌기 때문에 예, 각 지역의 후보들이 사실 뭐 이렇게 도당 위원장한테 뭐 그죠? 뭐 이렇게 뭐 빨아먹을 게 없거든. 솔직히. 그래서 아무도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어쩔 수 없이 김우영이 그걸 사실은 맡은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분의 지역 기반은 서울 은평구인데 은평구죠. 당에서 지금 강원도당이 완전 붕괴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강원도당 위원장을 이제 사실 희생하듯이 맡은 건데 자기는 원래 정치적 중심이 서울인데 예.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그러면은 희생을 치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지금 당 차원에선 출마를 할 때 배려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략 공천해줘야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그게 의리지. 다 정치적 신이고. 그런데 오히려 당 최고위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너 왜 은평에 강경원 있는데 왜 화합을 했죠? 이러면서 징계를 한다? 그건 상식적으로 최고위에서 의결할 수 없는 의제입니다. 그렇죠. 그건 의결이 안 되죠. 근데 동아일보에 그 보도가 나왔어요. 그거는 고민정 의원이나 사실 윤영찬 의원이 저는 이 동아일보의 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가지고 단독을 그런 식으로 준 게 아닌가 싶은데 결과적으로 제가 당 최고위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의결은 없었던 것으로 그냥 일부 그런 주장을 누군가는 했대요. 누군가가 당연히 고민정 의원이겠지만 아무튼 누군가는 했대요. 그런 주장은 나왔지만 의결한 적도 없고 합의된 의견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인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사실 김우영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을 결국은 성공을 했죠. 그러고 이제 강병원 이제 현역 의원이랑 맞붙었는데 아까 그 화면 처음 화면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지지율 격차가 강병원 의원이 현역임에도 별과 몇 표 차이 안 나요, 지금. 여론조사 있거든요. 아까 그 오마이 기사. 예. 예. 한 2%포인트 차이 나는데, 이게 12월 초거에 나온 기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출마 선언을 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미 여론은 사실은 강병원에서 김우영 쪽으로 많이 넘어갔을 겁니다. 첫
그 여론조사에서는 10% 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3% 차이로 그냥 따라붙은 거죠. 2.9% 예, 정도. 예, 예. 그 강병원이 그 마태복음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이재명. 네, 반성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강병원 의원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여튼 왕수박짓, 국민 스트레스는 다 줬어요, 이분이. 이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박지원도 품어야 된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불안하다. 뭐 이런 거를, 네. 2022년 7월 달에 이제 당대표 선거 있을 때. 주로 저 캐빈에서 뭐 있는 새끼들이 저렇게 얘기해요. 캐빈. 네. 주로 이런 이야기들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예, 네, 이재명 대표를 계속 공격을 했죠. 예, DJ 닮고 싶다는 이재명의 이회창의 길 가고 있으면서 이러면서 비꼬는 또 그런 이제 또 왔고. 근데 사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강병원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일 때는 바로 옆에 딱 측근 비서처럼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사진 연락처 이미 사진은 열심히 네. 찍히셨던 것으로 맞습니다. 아니 단식할 때도 가가지고 옆에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 그래놓고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약간 힘이 빠진다 그러면 갑자기 마태복음 들고 나서 막 이렇게 막 네 갑자기 또 막 등에 칼을 꺾고. 그래서 사실 은평 지역 주민들에게는 사실상 강병원 의원은 현역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신뢰를 좀 잃은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다만 경선은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또 지역의 또 텃밭을 또 어떻게 또 강병원 의원이 갖고 났을지. 그래서 어쨌든 이번 지금 경선 아마 지역구로 아직은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여기는 뭐 곧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2월 말께 경선이 치러질 텐데, 경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화 당원들 권리 당원한테 50%가 가고 전화 점수가 네. 그리고 일반 당원이 또 있잖아요. 권리 당원이 못 된 일반 당원이 한 25% 차지하고요. 그리고 일반 또 국민한테도 역시 또 여론조사에서 25%에서 그래서 누구에게 전화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 내가 혁신 후보를 내 지역에서 꼭 당선시켜야 되겠다. 아까 우리가 설명드린 인천 연수을, 인천 남동 갑, 그죠? 그리고 목영정 여기 인천 어디죠? 거기랑 하남, 인천 서구을, 예. 네. 그리고 서울 은평을 여기 지역구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은 이 방송을 꼼꼼하게 보셨다가 네, 꼭 한 표를 언제 전화가 올지 몰라요. 당장 이번 주 말부터 막 경선 치러지는 지역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인천 연수을. 그러니까 모르는 번호로 뜨면 아 귀찮아 스팸이야 이러지 마시고 예, 당 2월 말까지는 꼬박꼬박 받으십시기 예. 바랍니다. 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서구을의 모경종, 그리고 하남의 민병선, 인천 연수을의 고남석, 인천 남동갑의 고존수, 서울 은평의 김우영. 김우영 후보가 혁신 후보에 가까운 것으로 저희는 취재를 통해서, 그리고 기타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잡았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강병훈은 얘기하니까, 우리 저기, 최평님 채널에 크라운님께서 뭐야 병원에나 가야 할 수준이야 이러셨는데 병원에 좀... 실제 갔어요. 이번 이재명 대표 테러 당하셨을 때 가장 먼저 서울대 병원에 달려간 사람이 강병원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건 참 묘하죠. 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된다. 속지 마십시오. 네, 강병원 의원도 아마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의 표를 던진 분으로 분류를 저는 취재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때는 막 사법 리스크가 태풍처럼 몰려온다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니까 당연히 네. 가결의 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인어공주님께서 시간이 없으니 일주일에 두 번씩은 방송을 해주세요. 이런 방송 너무 필요하다고 사실 지금 또 왜 이제서야 방송해 주시냐고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경인호님께서 이런 방송을 왜 이제 하시나요? 철진한 과일들 좀 빨리 치웁시다. 정치 브로커들도 이런 알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허 기자님이 압수수색 당하고 지금 검찰 계속 수사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비를 모금을 하는데. 제 통장으로 모금을 하고 있어요. 피디님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네. 그래서 그 지금 왜냐면 공개를 해야 돼요. 잔액 다 투명하게 우리는 공개해야지. 그래서 지금 잔액이 광고하고 홍보하고 했더니 지금 2,800 얼마인가였습니다. 2,800, 79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사비 모금 변호사비 모금 양희상 목사님이 예. 그래서 서재현을 위한 아무리 네. 그래도 우리가 한 3천만 원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여러분이 저거 안 채워주면 내 돈으로 생돈 박아서 넣어드려야 돼. 제가 3천만 원 채워서 넣어드려 해야 되겠다 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기 그 계좌번호 보이시죠? 제가 옛날에 사용하던 우리 교회 제 이름이 이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카타콤 예. 교회지만 저 통장이 살아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요. 5840-5814-101-150-937 국민은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해 주시고 참 검찰 수사는 아직도 받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기소하겠죠. 아마 네. 예, 당연히 기소할 텐데 뭐 저더러 뭐 조작 기사를 썼다는 등 뭐 김만배의 돈을 받고 민주당 뭐를 위한 조작 기사 썼다고 얘기하는데 뭐 아까 뭐 제가 뭐 민들레 뭐 얼마 기부해 주신 한 것도 이제 계획도 얘기해 주셨지만 검찰은 이미 알 거예요. 제가 어제 돈을 받는 기자가 아니고 저는 돈을 내는 기부하는 기자.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김만배한테 돈 받은 한겨레 기자는 따로 있어요. 성모 씨라고. 그 사람은 아, 그 사람 안 하고. 네. 그 사람 그 유명한 네. 그런 낙엽파 친검 기자. 네, 예, 친검 기자. 그 사람 정작 김만배한테 9억 받은 기자는 수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파도 이놈의 검찰 네, 미담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네, 아무튼 네, 이게 또 변호사비도 모아주신 거 제가 아마 올해 재판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미 사실 변호사비로 한 2천만 원 정도는 제가 썼거든요. 예. 네, 근데 그거 이렇게 모아주신 거 잘 활용해서 잘 보태가지고 사법에 허재현 사법 리스크 잘 돌파해야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니 저도 우리 현금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하는데 저렇게 한 먹이 그냥 큰 돈을 그냥 하니까 내가 그냥 쫄려가지고. 아, 아 예, 저도 지금 양인삼 목사님이랑 상의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기도하면서. 저한테도 사법 리스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무슨, 아니, 목사가 하는 데에서 저를 갖다가 계속 고소를 해가지고. 그런 건 안 해. 그건 민법 리스크. 그런 건 안 해. 그런 건 안 한다고. 네. 안 되겠다. 네. 네. 이렇게 또 아름답고 훈훈한 미담으로. 오늘 최평님이 말수가 적으시다고 댓글에서 자꾸 채널에서 얘기를 하시네요. 그럼 마무리는 최평만 해요. 아니, 빨리 끝내야 되니까요. 가만히 있는 것만. 네. 1박 2일은 힘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웬만하면 12시 안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 예, 한마디만 하는 분들이. 예, 저 한마디는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도 여러분 5개 지역구를 골라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찐 개혁 후보 소개해 드릴 건데 혹여라도 내 지역구 여기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지역구 좀 헷갈려요. 꼭 알려주세요. 의견이 있으시면은. 여기 채널 아무데나 좋으니까 댓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참조해서 다음 주에 같이 분석해 드릴게요. 예. 네. 010-8304-2124로 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구 알아주세요. 이런 거. 자,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예. 그리고 멤버십으로 물 부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김성수TV는 ssroad.kr로 들어오셔서 ssroad.kr로 들어오셔서 온라인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양희삼 TV는 구독자가 빠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늘려주세요. 김성수 TV에서 좀 가주세요. 구독. 괜히 왔어, 내 진짜 이거. 구독.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